네,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쌤 인사하고 해야죠. 인사. 물 퍼다 놓고. 아, 가져가지. 이따해. 이따 인사하고 클린하고. 너 또 오기 싫은 게. 잘 하자. 아, 죽고 나서는 우린 해야 돼. 인사부터 할게요. 하나, 둘, 셋. 나 다 까먹었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매 순이 밥상 밥상. 할머니 오늘 김치 만드는 날이잖아요. 네. 오늘 뭐 해주실 거예요? 김치가 제일 중요한 게 포기 김치. 포기 김치? 그냥 제일 기본. 누가 몇 컵 정도 들었어? 무슨 컵으로? 종이컵이 계란컵이야. 200cc. 이거 한 네 컵? 네 컵? 세 컵? 그냥 다시 할까요? 응. 그냥 다시 할까요? 응. 몇 개? 열 개. 열. 그럼 지금 이 배추가 커, 찍어? 커요. 큰 거지? 네. 큰 거니까 10컵이야. 작은 거? 이게 작은 거는 5컵. 5컵? 또 요거보다 조금 작은 거는 한 7, 8컵.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상황에는 이게 크니까 꼭 눌러서 이렇게 해야 요게 잎새기가 싹 갈라져. 안 그러면 이쪽이 이게 다 뭉쳐. 이게 너무 꽉꽉해서. 어, 그러네. 두 주먹이면 한 컵이야. 할머니 손 두 주먹? 응. 이렇게 꾹꾹 눌러서 요 사이에다 물을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사이로 물 들어가서 이게 절여지지. 그냥 이거 그럼 이거 그냥 뒤집어 넣으면 안 돼요? 그게 말이라고 해? 김치 재료가 엎어놓는다. 할머 어디가 있어? 이걸 사이사이 하면 너무 소금물에 절여져서 맛이 없어. 듬성듬성 벌려가지고 소금 여기 넣고. 그리고 이제 자꾸 또닥거려주고. 이제 소금 다 쓰겠는데? 써. 머리 통께 머리가 두꺼우니까 여기가 안 절여지니까 거기다만 소금을 이렇게 넣고 이렇게 또 조금 뿌려주면 이게 녹아가매 들어가가매. 이것도 철학이야. 요리도 그림 그리는 화가들하고 똑같은 직업이야 이게. 자, 지금 이제 양념을 만들어야 돼. 김치를 하려면 이렇게, 뭐 이렇게 보면 네. 다른 집보다 다른 게 우리 집에 뭐가 있어? 다른 네. 집들은 여기에 과일 넣고 막 양파 넣고 막 하잖아. 우린 그거 안 넣는 이유가 이거 한번 찍어 먹어볼까요? 새끼손가락으로 조금만. 아, 조금만 찍으라면서 이렇게 위로 올렸어요. 맛있네요? 게장이야, 게장 저거. 게장. 그럼 요걸 모아놨다 그렇게 김치 담을 때 같이 넣어야 돼. 그럼 이거 게장도 할머니가 담그신 거예요? 그럼. 맛있네. 우리는 사 먹는 게 없다고 그랬잖아. 내가 갈 테니까 잘 봐. 어떤 거 갈아요? 이거? 이거 지금 다시마 육수거든? 그 요거를 부어가며 요걸 갈을 거야. 오! 내 말 들려요? 응? 할머니 내 말 들려요? 요 주석 넣어. 괜찮아. 넣었어요. 할머니 응? 이거 갈 때는 아무 말도 안 들려. 그냥 믹서 그냥 믹서기에 갈아도 되잖아요. 믹서에다 갈면은 이게 지금 이 고춧가루만 믹서에다 갈라면 바로 그냥 담아버려. 예? 그냥 이 고춧가루만 넣고 담으라고. 이거 하지 말고 믹서기에다 하려면 전통식으로 이 영양을 듬뿍 넣어주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 믹서기 돌린다고 영양 안 빠져요. 믹서기에다가 뭐 돌리면 물이 뜨뜨대 안 뜨뜨대? 오,
모르겠네. 뜨거운 김에 파괴가 30%가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이 고춧가루가 여름을 지나면 영양이 없어. 그래서 이 힘들게 이걸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하면 여기가 반들반들해 안 해? 해요. 반들반들하지? 네. 설탕 넣은 것 같지? 네. 요게 영양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윤기가 나는 거야. 와, 할머니 힘 진짜 좋으시다. 뭐야? 예? 지금 죽기 아니면 까무러 치기는데. 힘이 좋다죠? 인간 믹서기인데. 네, 마늘도 이렇게 한꺼번에 갈으니까 더 맛있고. 멸치가루 여기로 줘봐. 단어요? 풀버터 넣고 이제 용도를 맞추는 거야. 이건 찹쌀풀. 이건 얼마큼 넣은 거예요, 지금? 찹쌀풀? 이거? 두 컵. 두 컵? 이게 배추 한 포기에 한 컵씩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거 두 포기예요? 응. 아. 나하고 똑같아. 그래? 두 포기에. 그럼 이게 두 포기예요? 선머슴에 같아. 전 두 포기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맞았어, 맞았어. 그렇게 해봐. 그러니까. 그럼 이거 두 포기예요? 아, 두 네. 포기야. 그래야지. 아유, 선머슴에도 절로 갈아요. 게장 말고 붓고 고추씨 넣고 감미료 조금만 넣고 고춧가루 한 컵 이거 한 컵 반 이거 지금 넣은 거 뭐예요? 진저 진저? 이건 액젓 액젓? 액젓 아이고 매워라 어떤 게요? 너 범죄 봐. 김치. 너 웃기지 마.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매워라. 아이고 매워라. 아이고 매워라. 혹시 맨날 이렇게 매워. 매워서 이렇게 이런 걸 참으면서 거야. 김치를 담그시는 거예요? 그럼. 저 고춧가루 좀 더 갖고 와. 저 병에 들은 거. 이렇게 발라. 이거 여기다 넣어요? 어, 좀 더 줘야 돼. 그럼 아까 내가 고춧가루 몇 컵이라 했어? 한 컵. 아, 말씀 안 해주신 것 같은데? 됐다, 고춧가루. 이거 반 컵을 넣고. 이게 반 컵이에요? 어. 이게 반 컵이에요? 세 컵은 넣은 것 같은데? 아이, 거짓말. 이러니까 할머니 맵죠? 시끄라! 아이고, 매워, 아이고, 매워. 요거를 넣어야 돼. 무채. 무채. 또 요거를 갓. 갓? 응. 아이고, 죽겠네. 왜 웃어? 네? 아, 무겁네, 이거. 무겁지? 네. 네, 이렇게 촬영할 때는 이런 거 갖다 놔도 이렇게 놔야지. 아. 센스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손녀지만 너무 그러니까, 센스 없다. 그러니까. 에이. 내가 잘못했네. 잘못했지? 네. 그래 맞아. 반성하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이걸 핥아 먹을 수도 없고 끓여 먹을 수도 없고 씻어야죠. 응. 씻어? 어디다 씻어? 아 그럼 이건 안 씻는 씻어? 거예요? 내 생각에 이걸 흘려서 이렇게 닦아야 돼. 여기다 닦아야지. 거기다 닦아야지. 아. 센스가 없다 소리는 그런 것 때문에 센스가 없다는 거야. 저 센스가 없다는 소리는 태어나서 안 들어봤어요, 할머니. 아니, 센스 없게 생겼어, 뭘. 거기나 내나 무뚝뚝이요. 아니에요. 할매나 손녀나 똑같아요. 저 센스 있어요. 아, 센스 없어. 제 이런 말로 지혜를 좀 하기 그렇지. 무뚝뚝이요, 그만둬. 자상어진 아니. 잘 만나서. 아직 낯가려서 그래요. 낯가려? 네. 애기야? 낯가리게? 네. 근데 요거를 요렇게. 얼마나 멋져. 멋지지? 이렇게 보면 여런데 좀 덜 절여졌지? 어디가요? 여긴 덜 절여져. 뻣뻣하잖아 이렇게. 맞네. 이건 절여져서. 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여기다 소금 제대로 안 넣나 봐요. 소금을 이렇게 끓아! 그리고 요 잎새기는 요게 필요한 거야. 이렇게 해서 요거를 딱 여기다 넣어. 이게 그러면 요거는 싱거워지고 얘가 요 간을 먹어갖고 요것도 담으면 아. 맛있어. 이렇게 속을 넣을 때 요런 걸 요렇게 다 해서 이렇게 넣어야 돼. 할머니 근데 원래 김치는 겨울에 담그는 거 아니에요? 겨울 김장해서 봄까지 먹으려면 어때? 맛이 싱싱하진 않잖아. 익어서. 그런가? 그치? 그렇게 싱싱한 김치를 먹고 또 여름에도 두고 먹고 싶고 그러면 지금 봄에 또 후기 김치로 한 번 더 김장을 하는 거야.
아 원래 봄에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점점 초록색이네. 응. 파란 게 있어야 김치가 맛있어. 이 파란 영양가가. 근데 전 김치 먹을 때 파란 부분 안 먹어요. 아 파란 게 비타민C가 더 많대. 아, 진짜요? 엄마들이 왜 명이 아버지들보다 긴 줄 알아? 예? 이거 다 아버지하고 아들들, 딸들이 요 속에 고랭이 먹고 맨 이게 질기니까 냉겨. 그리고 누가 먹어? 엄마가 다 먹어. 이제 이거 보고 아빠들 다 먹겠네. 안 먹어 그래도. 이렇게 해서 야물게 해갖고 이거를 딱 둘러. 이걸 둘러야지. 안 둘러면 여기가 공기가 들어가면 김치가 맛이 없어. 오, 신기하다. 이렇게 딱 아울렀게. 이뻐 안 이뻐? 이뻐요. 어, 엉터리지게 해야 돼. 엉터리하게 하라고요? 멍멀지게 하라고. 말딱지게 하라고. 얘는 이불이 좀 크다. 맛있겠다. 정말 맛있겠다. 탱글탱글해요 고기가. 그래서 고기 삶는데 도사야. 누가 삶으신 거예요? 우리 집 할아버지가 1년을 가르쳐줬죠. 그래도 배우시네요? 아니 아쉬우면 배워야지. 난 안 먹었다. 본인을 먹고 싶다. 아, 그 좋은 방법인데요? 그럼 안 해주면 자기가 해. 이거 뭐 넣고 삶은 거예요 이거? 이거? 우리 재래식 된장, 통 후추, 마늘, 커피? 째려보세요. 지금 커피를 넣고 이거를 삶는다고? 아 요즘은 막 커피도 넣고 막 이것저것 다 넣잖아요. 할머니. 여기는 신세대가 아니잖아. 커피를 넣고 삶으면 요 기름이 하나도 없어. 우리가 이렇게 늙은 할머니들이 전통 음식 하는 거는 요 맛도 중요시하고 전통을 버리면 안 돼. 할머니 근데 이런 거 썰다 보면은 하나씩 막 집어먹고 싶지 않아요? 먹고 싶은데 이건 방송이잖아. 어떻게 먹어? 네? 먹을까? 그러니까 아 석기를 주라고? 아 이렇게 말했는데 할머니 센스가 없으시네. 나는 센스 없은 게 이러고 살아. 아 그러고 살았다? 다 됐다 이렇게. 아, 여기서는 여기서는 센스 찾고 있어. 여기서는 빨리 찍는다고 자꾸 나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센스도 없고 진짜 신경질 날 거네 그냥. 깡! 나 먹고 싶어요. 색깔도 예쁘고. 진짜 색깔도 예뻐. 자. 어머. 맛있지? 할머니. 딱 맞지? 꿀맛. 꿀맛이란 말 아세요? 그럼 꿀도 몰라? 아니. 꿀이 달고 맛있으니까 꿀맛. 오! 옛날 말이야 꿀맛이. 할머니 보쌈 JMD. 뭐라고? 난 그 꼬불한 것이 못 알아들어. 존맛탱. 많이 먹어. 그래서 피부가 그렇게 맨질맨질 이쁜가 봐. 네? 아직 젊어서 그래요. 젊어서 그렇대요. 그게 무슨 일이지? 맛기는 맛어. 맛있어. 맛있게 먹으니까 고마워. JMD. 더 뒤집어야겠다. 이제 묶어지나 보거나. 이거 못 넣나? 됐어.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어. 진짜 맛있게 다음에 또 담아줄게. 진짜요? 응?